Thank you very much. Go.저는 그때 그 이브랑 리사 닮은 애 있는 그 식당에도 갑니다. 이 식당에 밥이 있거든요. 거기에 돼지고기 올려주는데 매콤해요. 맛있어요. 이름은 뭔지 몰라. 가격도 몰라. 여기들 또 있나? 있네. 아싸. 잠깐만. 그때 먹었던 그게 고기가요, 소고기래요. 그래서 고기 양이 엄청 많았어요. 전 돼지고기인 줄 알았거든요. 소고기에서 소고기를 처음 먹어봐요. 태국 와서. 맞지? 나 소고기 처음 먹어보지. 어쩐지 맛있더라. 그 매콤해요. 그러니까 제가 매운 걸 잘 먹거든요. 그래서 맵다 그러면 진짜 맵습니다. 근데 얼만가 하면요, 에그를, 여기는 태국은요 계란 후라이 있거든요. 후라이 그 이게 기름에다가 푹 담궈서 하는 중국식 중화요리집 계란 후라이가 있는데, 이게 추가되면요 옵션이에요. 10바트를 더 받습니다. 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 맥주랑 막 여러 가지를 시켜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얼마인지. 오늘 물어보니까 가격이 그 소 덮밥, 고기 덮밥이 그 에그가 없으면 60바트, 2400원. 맞죠? 64, 23. 근데 에그를 추가하면 70바트, 2800원. 그래서 에그 추가해서 먹기로 했습니다. 밥은 저번에 좀 많이 남겼거든요. 밥 양도 엄청나. 그래서 이번에는 밥이 남으면 싸갈래요. 포장해서 숙소에 그 컵라면 있는데 거기다 말아먹어요. 컵라면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10바트짜리. 개당 400원짜리. 그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맥주 사주지 어머니. 야! 맞다. 아, 머리가 많이 자라서 이거 이발소를 가야 되겠는데 갈 때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베트남도 그렇고요, 태국도 그렇고 남자들이 머리가 거의 다 스포츠로 해야 돼요. 옆에 하얗게 이렇게 치는 거 있죠. 제가 그 스타일을 싫어하거든요. 당연하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에 군대까지. 그건 한 10년을 아라나 아니 넘었다. 거의 한 10년을 그 머리를 하고 살았으니까. 알랑 굿. 여기 뷰티풀카. 사바디카. 뷰티풀카. 사바디카. 사바디카. 워워키카. 요가 강사님 오셨다. Very good. Very good. But do you like spicy? Yeah, yeah, spicy? I am. Very spicy. I'm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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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have my food. Aha. Aha. Today off?
chicken off? Yeah, yeah. Off? Today and tomorrow. Because the chicken stopped working. That's why we couldn't buy the chicken. Okay, understand. Oh. Mmm. It's nice. It's hot, sir. Not hot. Eat every day garlic and spice. Every day. Kimchi. Spicy. Yeah. This is good. What in there? Yeah. You ready to try? After that.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is is the best. But.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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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 watermelon from Thailand. It's very sweet. Yeah? Very cheap. Very sweet. Very cheap. Yeah. Cheap. It's 25 baht. Yeah. 25 baht. Yeah. In Korea, 1만 원이 이 정도면 이게 지금 천 원이거든요. 수박 크지 않은 수박이에요. 좀 작은 건데 그래도 머리만은 해요. 사람 머리만 한 건데 이게 안개인데 이 천 원이거든요. 25 바트. 그럼 한국에서는 이거 얼마냐? 이 정도면 최소 5천 원 합니다. In Korea, 150 baht. Mm-hmm. Huh. Expensive. Thailand. Yeah. And only summer it can eat. Uh-huh. Summer. Only summertime. Yeah, yeah, in yeah. Sweden. In Sweden. Yeah. And I will show the local food. Local food? Local food. Bamboo salad. Mm. It's local food and sticky rice. What? Yes, this is bamboo. Bamboo? Yes. 이게 뱀부라고 하는 거예요, 뱀부. 뱀부? And sticky rice. Mm. Bamboo. 못 먹겠다. 향이 너무 세. 딴 아니다. 아. 찹쌀 같은 건데요. 근데 나 지금 못 먹겠다. 향이. 고수향도 아니고요. 까만 액젓 있죠, 이런 거. 그냥 액젓을 먹는 느낌. 먹는 거 보여주신다. 한번 먹어. 내 뜻만 마.
저니까 이거 뱉는다. 못 넘겨요. 엄청 센데? 응! 저 또 오셨어. 아이 노인. 안녕하세요. 맘? 파파? 도터? 마이? 맘? 파파? In your country, do you drink for service Happy New Year too? No! Around the world. What? What? One more holiday. Very important. Most holiday. January? Chinese New Year. 제가 베트남에서는 마사지를 몇 번 받았지? 최소 세 번 받았거든요. 근데 이 태국에서는 진짜 못 받겠더라고요. 왠가 하면 이게 마사지만 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요가 하시는 어머니가 자기 친구 집이 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클린하고 사운드니스하고 진짜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네, 그래서 거기를 소개시켜 준다고 같이 가재. 한 시간에 8,000원 이면 된대요. 그래서 아, 나 진짜 운이 좋아. 대화를 진짜 많이 나눴어요. 내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만약 영어가 부쩍늘었다면 이 어머니 때문이에요. 네. 영어를 기본 잘 하세요. 생활 영어들. 근데 단어 같은 거는 좀 잘 모르세요. 예. 하여튼, 의사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뭐 그런 의사소통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금세 친해지고.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제가 이 거리를 좀 이해하게 됐어요. 이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골목에 클럽들이 있어요. 근데 클럽들이 남성 전용 클럽이 있고요. 전용은 아니고 여기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주로 오는 클럽도 있고 그렇대요. 네. 사마디카 here? 여기인가? 타이 마사지 Can I take a movie? 이거 설치할 수가 없다, 이거. 자, 끌게요. 이 어머니가 저 마사지 해주거든요. 네, 어우. 시원하네. 이게 시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쿨이라고 하니까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꺼버려, 씨. 꺼볼까? 소감을 말씀드리면요. 베트남이랑 이 일반화시키기에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일반화 시키기에는 곤란한데 차이는 있어요. 베트남 마사지는 네 번 정도 받아본 것 같아요. 다 20대 젊은 아가씨들이었거든요. 그 몸집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의 이 손끝 있죠, 이걸로 막 관절 이것저것을 막 훑거든요. 예, 막 손가락 사이 막 훑는데 그 이 완력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가 하면요, 선이 좀 굵은 마사지예요. 기본 이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체중이 좀 나가세요. 그래서 일단 그 중량으로 이제 눌러버리는데. 웃음이 넘쳐나는. 재밌다, 여러분. 마이 프렌드 퍼스트 타이 마사지 퍼스트. 여기 분들하고 술 먹으면 진짜 재밌어. 종교해 종교해 팔꿈치로. 그러니까 팔꿈치랑 무릎을 엄청 써요. 예, 그래서 어깨 마사지 할 때도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팔꿈치로 그냥 찍어 눌러버리더라고요. 무게를 실어가지고. 호불호가 있네 이거. 난 그 둘 다로 원하는데. 힘으로 얘기하면요, 베트남 아가씨들이 훨씬 힘이 좋았어. 여기 같이 온 여기 누님 아직도 하신다. 저분은 뭐 옹인가 뭐 딴 걸로 하시는데 내가 지금 촬영을 못 해. 왠가 하면 다 벗겨놓고 하고 있어요. 어, 괜찮네. 유튜브. 오케이, 오케이.